뭐 시장을 어제 조정하고 오늘도 조정하고 그러는데 뭐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뭐죠? 우리 기업들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뭐큰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조정을 하고 가겠죠. 또 그동안 열심히 올랐으니까. 자, 같이 한번 시장도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사실은 부자 될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죠. 그죠? 예. 지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지수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어제 속보 나온 얘기 앞도 같이 하면서 어떤 얘기가 이제 또 변모가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133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속보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15,000명을 고용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을 확장시키겠다. 사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어서 오세요. 경제적 자유님, 셀리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는 팹리스 기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 팹리스라는 건 뭐냐면 생산과 그다음에 그 디자인과 생산을 동시에 하는 걸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남이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그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거의 안 하고 대만 기업인 TSMC가 전 세계 시장의 71%까지 차지했던 그 파운드리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대만 기업에 밀렸던 그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서서히 점유율을 늘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것이 이제 DRAM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인 DRAM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만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5나노급 생산 시설을 가동시키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적인 생산을 가동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기흥에 인텔 부사장이 자기네 임원진을 이끌고 기흥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죠. 이것들은 결국 저는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대만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휘젓고, 인텔이 거의 TSMC에다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CPU라든지,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CPU라든지 GPU를 생산했었는데, 지난번에 대만이 두 번에 걸쳐서 사고를 냈어요. 한 번은 오염 사태 한번 하고 생산 중단 사태까지 두 번을 그러니까 인텔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다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5나노급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위탁 생산을 이제 인텔에서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퀄컴은 또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된 게 애플이 지금까지는 LCD, LED에서 그나마 스마트폰으로 잘 팔았는데요. 우리나라 5G가 개통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죠? 퀄컴 입장에서 5G를 생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디서 생산을 하냐? 위탁 생산을 결국 자기네가 디자인하고 위탁 생산은 삼성전자에다 또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소송 걸리면서 빨리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합의를 했죠. 30조 원의 소송을 갖다가 돈을 얼마 줬는지는 모르지만 합의를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미국의 5G 개통이 임박했는데 애플만큼은 5G 스마트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LG전자의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10에 대한 스마트폰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니까 애플은 비상 걸린 거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이 퀄컴하고의 소송 합의를 끝내버리고 이제 생산을 어디다가요? 그럼 퀄컴에다가 5G 칩을 요구하는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퀄컴이 해주겠나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주고
해결을 하면서 아마 퀄컴에다가 5G 칩하고 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요구했을 때, 아, 우리 거 만들 것도 바빠. 물량을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죠. 이제 할수 없이 읍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납품해주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또 퀄컴은 또 재밌는 것이 5G 모뎀 칩을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5G 모뎀 칩을 만들어서 결국은 뭐요? 애플에다 팔고 삼성전자도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도 팔고 여러 하여튼 그래서 위탁 생산이 또 하나 이제 인텔에서는 또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CPU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대만이 거의 독점을 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면서 GPU까지도 이제 삼성전자에다 맡기는 그것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인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두개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은 괜찮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금방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따라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던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에 또 어제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이제 확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금년 초인가요? 연초에 비메모리 반도체인 차량용 하만을 인수했죠. 또 자동차에 관해서.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물론 벨기에가 1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지난번에 아우디에다가 1조 얼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일단 납품하면서 시작이 아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만 하다가 이제 서서히 보기만 한 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그럼 템플턴은 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돈이 더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누군가? 팹리스 기업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팹리스 기업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있지만, 실리콘 웍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등이 이제 팹리스 기업이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팹리스 기업이면서 동시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애플 거. 퀄컴 거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위탁 생산을 받으면서 기업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사업 영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133조를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 어딜까? 오늘은 어떻게 된지 오늘 시장이 좀 조정받았나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았는데 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는 것이 이게 넷패스가 예,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죠? 오늘도 또 신고가입니다. 참, 그죠? 굉장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게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하이텍. 예, 당연히 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 반도체. 이런 거의 대표적이 오늘 더큰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요? 템플턴이 이게 과거에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온 건데요. 공개하지만 공개를 할게요. 예, 어제 제가 뭐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속보 뉴스 딱 나오는 순간 템플턴은 마이너스에서 한미 반도체를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면 그죠? 알면 우리 이제 유리원이 지금 계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요. 좋은 기업이 김풀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기업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뭘 한다고? 133조를 투자한다고? 어디로 갈까? 야, 그러면 빨리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더 사자. 넷패스는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사봐도 좋겠죠?
자, 제가 또 추천한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원, 오늘 떨어졌나요? 예, 대원산업. 어제까지도 올라갔죠. 어우, 너무 멋집니다. 오늘, 요날 좋습니다. 솔직히, 유료원들은 뭐죠? 여기서 샀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냥 공개를 할게요. 유료원들은 여기서 샀습니다. 이미. 그런데, 무료는 여기서 좋습니다. 사보신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없어요? 아무도 안 샀나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줬죠? 예,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무료원들 그냥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뭐라고요?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 말도 안 되는 기업이다. 그랬더니 슬슬 이제 누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슬슬 입지를 해요. 참 재밌죠. 템플턴은 벌써 이미 알고 우리 유료원들이 매수를 들어갔는데 슬슬 전주 투자님 어서 오세요. 슬슬 입지를 합니다. 오, 괜찮네. 저평가에다가 그죠? 예, 저평가에다가 수익 가치 대비도 저평가, 자산 가치도 재평가. 거기다가 현금까지도 시가총액보다 많아. 아니,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 세상에 있을까요? 20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추천을 했죠. 여러분도 예, 유료원이 갖는 수익을 무료원도 한번 누려보라고 제가 예, 추천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추천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를 사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는 2015년 제가 12월 달에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원익 IPS를 추천하면서, 예, 뭐를 했냐 하면, 오늘도 열심히 나가네요. 원익 IPS를 추천하면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유료원들한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살 돈으로 하이닉스를 사고, 하이닉스 살 돈으로 원익 IPS 사면 된다. 그래서 원익 IPS는 275%를 냈고요. 삼성전자가 141% 나가는 동안 하이닉스는 243%인가요? 그렇게 수익을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 그럼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저 템플턴이 뭐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러면 돈을 못 버나요? 아, 못 벌지는 않죠. 그냥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오해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죠? 오해가 많아요. 자, 그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어떤 지혜를 갖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갈 때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제로 이게 우리 유료원이 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갈 때가 50대 1이었으니까 4만 원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그럼 삼성전자 팔고 그걸 하이닉스로 살까요? 당연히 더 낫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 자른 거예요. 200만 원에. 50대니까 40만 원이 4만 원이면 500, 딱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자른 때가 언제요? 1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굴 샀어요? 하이닉스 샀습니다. 2017년 2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일. 자, 하이닉스. 실제 있던 일을 갖다가 제가 무슨 없는 걸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5만 5천 원 할 때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다 삼성전자에 목매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78만, 자, 78.61% 벌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보면 27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나요? 예. 이거 최고점이 얼마 간 거예요? 이 44%뿐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를 샀던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그죠?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미워하고,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워닝 IPS는 얼마나 갔어요? 275%를 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형주는 수익률이 작아요. 그죠? 공부할 개념도 어서 오세요.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사줄 걸 어디다 사라? 하이닉스 사라 그랬던 거고, 하이닉스 살걸 누굴 사라? 워닝 IPS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익이 더 났죠. 지금 뭐 어제도 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나가는 주도주로 간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예? 엄청나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들고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 많죠?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왜 해요? 그냥 내가 사가지고 1000% 먹고 말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000%를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을까요? 당장 가다가 조종만 들어오면 다 팔고 없는데? 제가 이걸 추천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자, 더 사라. 제발 좀 사라. 우리 유료원도 그러는데, 더더욱 무료 회원들이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수 있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조종 딱 두르는 순간 벌써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전문가도 열심히 잘라줍니다. 그죠? 조종 들어올 때 빨리 잘러. 이제 더 이상 안갈 거래. 그리고 딱 잘라버리죠. 그럼 또 가. 아, 또 들어와. 그러면 이격 났다고 이제 잘러. 그또 나가. 주도주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먹어본 게 있어요. 지금 377%가 나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못 들고 간다고요. 근데 1000% 간다고 얘기하면 뭐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추천해도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그것이 내가, 아, 저런 종목을 1000%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도 1000% 가는, 그죠? 경험이 없으면 1000%를 이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사마스 콘덴서를 제가 1650%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000% 가게 만드나요? 다 잘라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갖고 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아, 가는 놈을 절대로 안 팔고 악착같이 보유했을 때큰 수익을 낼수 있구나, 이게요. 자, 어제 실적 장세라고 해서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어제 폭등을 해버렸죠. 그죠? 예. 실적은 볼 필요 없다? 그래갖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제 방에도 들고 오면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정지당하고, 그죠? 마이너스 수십 프로 나서 들고 와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이 수도 없이 봐요. 실적이 개선된다고 어제도 폭등을 해버린 종목, 그죠? 볼까요? 어제 뭐가 폭등했죠? 예. 실적 좋다. 예, 실적이 좋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벌써 수익이 얼마 났나요?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슬쩍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무료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걸 몽땅 내서 수익이 엄청 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뭘 봐요? 58% 나갔죠? 자, 어제 또 나간 게 뭐예요? 더전 비주얼. 팔았나요? 예. 네, 어제 실적 개선됐다고 빵빵빵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섭죠? 우리 유럽 보고.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추세 전환 가니까 딱 걸렸어. 매수 들어가 봐. 매수. 매수 들어가면 좋은 일 벌어져. 딱 들어가지. 갑자기
뭐요? 뭐? 실적 개선됐다고 어제 빵빵 두 번 나가는 거 봐요. 이게 주식이에요. 실적은 다 반영돼서 필요 없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래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여러분이 깡통나고 총지당하고 들고 들어온다?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죠? 부실 종목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율 까먹고 있는 종목은 감자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고 들고 들어오면 참 안타깝죠, 저는. 기업 분석을 배운 사실이 없으니까,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업 분석을 배운 사실이 없으니까 자꾸만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게 지금 뭐예요? 엑스원에서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갖고 들고 올 때마다 정지당하니까 안타깝죠. 잠시 후에 보기로 하자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끝끝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인데 자꾸만 급등 나가려고 그런 걸 먹으려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배워야 되거든요. 설사 전문가가 추천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르니까 또 그걸 추천이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산다고요. 자, 안타깝죠. 저는 보면은. 자, 어제도 그래서 또 뭐가 강력하게 나왔냐 하면 실적 개선됐다고. 어닝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그래요? W 게임즈. 와, 멋지다, 정말. 그죠? 우리 매수한 자리거든요.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전문가님 또 사요? 아, 또 사. 갈 때 사야 돈이 되지. 떨어질 때 사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다. 최악. 주식 사는 거에서 최악은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떨어질 때 사냐고요. 떨어져서 갈라고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커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꼭 반대로 해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러면 떨어질 때 살까요? 올라갈 때 살까요? 자, 기관 외인들을 보면 떨어질 때 살까요? 1번, 올라갈 때 살까요?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돈을 벌어. 그런데 개인들은 주가만 떨어지면 죽어라 사. 이상하죠, 그죠? 주가만 떨어지면 죽어라 사요. 봐요, 한번 볼까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자,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개인은 죽어라 사죠. 기관, 외국인은 팔아. 주가가 올라가면요, 기관은 사요. 근데 개인은 올라가면 팔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내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오. 대본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자꾸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고 올라가면 본전 따고 오면 어때요? 본전 오면 잘라요. 아유, 6개월 고생했습니다. 아유, 1년 고생했으니까 내가 얼른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댕강 잘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중은 뭐 쥐꼬리만큼 사가지고 돈이 됩니까, 그게? 갈 때 더 사서 피라미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건 이미 명인들이 다 뭐 니콜라스 다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버나드 바르코라든지 그다음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아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뭐 명인들이요. 올라갈 때 사서 부자가 되는 거지 떨어질 때 사서 부자 되는 건 없어요. 떨어질 때 사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 가망성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아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한 여러분은 매일 돈을 못 벌어요. 신신당부하지만 단타 아니고는 여러분은 장기 투자는 반드시 기업 분석해서 부실 종목은 아예 살 생각을 말라. 부실 종목 나중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대박 치면 어떨까요? 그 확률이 높을까요? 깡통 날 확률이 높을까요? 깡통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부실 종목이 여러분이 성공으로 몇 퍼센트나 성공을 주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를 다 까먹는 종목 사갖고 들어오다가 정지당하고 그 다음에 감자당하고 왜 그러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 걸 추천하거나 뭐 여러분이 살라고 딱 들여다보고 안 좋으면 사면 안 되죠. 이게 기본이에요, 투자에. 정석으로 가는 첫 번째 기본이 뭐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올바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확신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다가 동업을 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하나도 안 봐. 오로지 차트만 보고 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까꾸로 가고 정지당하고 상장 폐지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목 상장 폐지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실 종목 추천해도 여러분은 몰라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자, 이 기업을 하나 딱 보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만 매수해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이 안 나오고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도 못 드는 기업에다가 사갖고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뭐냐면 감자 아니면 깡통 아니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 전문가들도 막 추천해요. 왜? 급등 나가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급등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종목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가 성공하면 아마 두세 개 성공한다면 일곱 개는 박살나지.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추경 예산이 이번에 6조 7천억 원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1조 5천억을 한대요. 그럼 미세먼지 대책은 일단 중장기로 봐야 되겠죠.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져서 주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익이 좋아서 주가를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 환경을 변경시켜서 기업들이 뭐예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주가가 평균 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주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알아서 돈을 기업을 벌어주니까 주가는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은 동업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기업이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못 번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간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그만두고요. 은행 갖다 저축해야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실한 기업도 급등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전 세력에 의해서 상한가 가서 그저 대박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걸 여러분이 부자 되는 종목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1500%를 먹었다. 여러분 1500%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급등상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라섬유를 뭐 1500%를 먹였다.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과연 여러분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요? 예. 네.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상한가를 딱, 하한가를 떨어뜨리는데 안 팔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1번. 나 죽어도 못한다 2번. 설사 여기서 여러분 상한가를 잡았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걸 여기까지 1500%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많이 뭐라 그러죠? 1500%를 냈느니 그 다음에 1000% 가는 주식이니 예?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 다 그런 말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제가 정석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잡았다 그래도 하한가 떨어지면 이거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건 뭐예요? 다 뻥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1500% 갈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털렸거나 여기서 털립니다. 장대 음봉 나오거나 하한가 칠때다 털립니다. 그럼 이걸 갈수 있는 방법은 딱 시스템 매매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시스템도 여기 거의 다 털려버립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데 여기도 거의 다 여기서 다 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배우고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큰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무슨 부자가 됐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어가면 기도 안 차요. 500% 가는 주식, 뭐, 1000% 가는 주식, 아, 1600%, 50%까지 끌고 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료는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1650%까지 사마콘 된 사람을 제가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휠라코레도 지금도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자, 여기 당장, 뿡뿡이 아빠님도 신세계 인터도 뭐예요? 안 팔고 더 샀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워. 여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이걸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 팔고 도망갔는데, 가다가 떨어지면 다 팔고 도망가는데 더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와 있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게 돈을 더벌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기와 배짱,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의 못 들고 가더라고요. 그도 거의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고 여러분 없습니다. 조정 들어오니까 이격 날 거니까, 조정 들어오니까 빨리 잘러. 조정이 무서우면 큰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계좌 들고 오면 보니까 기껏해야 85%. 그죠? 막60 종목 들고 오면 열몇 개만 수익 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손실이야. 그리고 뭐예요? 수익 기껏 나봤자 85% 최고. 100% 넘어간 수익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잘라보냈는데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는 놈을 크게 수익을 내고 못 가는 놈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부실 종목을 또 매수해요.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감자. 아니면 뭐예요? 상장 폐지. 또는 정지. 그러다가 관리 종목 넘어가고. 관리 종목까지도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건 차트쟁이나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 위주니까 단기적으로 얘가 급등이 나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고평가 됐으니까 잘라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꾸준히 가는 종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대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못 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못 가는 종목을 기다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좋은 기업을 사야 되죠. 부실 기업을 사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내려다가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죠. 한번 잠시 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대책은 중장기로 보시고, 예, 좋은 기업이 돈을 벌면 어떻게 알아? 추가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 그래야 그것이 정책적인 반영이 되면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해서 어떤 이유? 준 종목이 뭐예요? 대원산업 같은 경우 봐봐요. 현금이 더 많아.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업이었었냐면, 아트라스 BX는 아직 상장 폐지 직전에 가 있고, 옛날에 도레이 케미칼이 상장 자진 상표를 했고요. 한국유리가 안양 땅을 갖다가, 예, 3,700억인가요? 엄청난 그 아파트 부지로 넘어가면서 돈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일본 기업이었는데 자진 상표로 하면서 주식을 사서 끝내버렸죠. 역시 이 대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시가총액부터 많으니까
1500 얼만데 대원제약, 대원산업. 대원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요? 예, 시가총액이 이제 1393억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1500억이 넘어요. 그럼 뭐 다 사버리고 그냥 상폐해도, 자진상폐해도 끝나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아, 좋은 종목이구나, 저거는. 그럼 내가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사서, 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얘가 쭉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랬더니 또 요즘 슬슬, 예, 뭐죠? 슬슬 기관하고 외국인이 살살 들어와요. 요걸 살라고. 아주, 그죠? 템플턴은 미리 사서 딱 그 있었더니, 하, 요게 살살 이제 들어오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아, 오후에 한번 또 보자. 어떡하나. 어젠 외인도 사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얘들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 이래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 사서 가면, 아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목 깡통 낼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 왔네요. 그게 뭐예요?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때요? 동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지스타트 먼저 한번 보고요. 자, 지수가 오늘 좀 떨어졌죠? 뭐 떨어져도 그럴래니 하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60일을 깨면 좀 좋지는 않지, 그죠? 자, 어쨌든 60일 지지선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죠? 60일만 지지해 주시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코스닥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아유, 코스닥 언제 가나요? 예, 언제 가냐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가, 예, 뭔가가 삼각수렴을 하면서, 예, 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 다시 눌렀습니다. 돌파, 요게 넘어가면 좀 강해지겠죠? 요게 넘어가면. 그래서 삼각수렴 하면서 나가니까 뭔가 돌파, 눌러, 이래 딱 나가겠죠. 그죠? 예, 이게 주식이에요. 똑같아요. 지수나 주식이나 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주가는 언제나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간다.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대박 종목을 만들고 이걸 이 떨어지는 거를 이겼을 때 여러분이 대박 종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백 프로씩 그냥 내주는 거예요. 템플턴이 힘들고 어려운들이 회원들이 자꾸만 자를 때 그냥 보유해봐. 좋은 일 벌어줘. 좋은 일 벌어줘. 그러니까 수백 프로 나는 거예요. 수백 프로 나는 아마 곳이 없을 거예요. 곳이. 그죠? 거의 다 잘라서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막 들어오는데요. 제 방에. 뭐 어딘데는 뭐 또 뭐 내려갈 때까지 2만 주를, 이 내려가는 장에 2만 주를 사가지고 뭐 50% 오르면 50% 자르고 100% 오르면 또 50% 자르고 나머지 25% 갖고 75% 자른 다음에 25% 갖고 장기 투자한다. 돈이 될까요? 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2만 주를 살 때까지 사면 여기 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만세불록입니다. 만세불록. 그러니까 떨어질 때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원칙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전문가다 방법이 틀리는데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게 되면 수익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본전 찾고자 그러면 뭐 손실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항복한다며 바닥에 와서. 개인 투자자도 대부분이 질문해 보면 바닥에 와서 더 이상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기다리고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가 이걸 그럼 리딩 끝까지 해서 끌어가게 할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아, 올라가서 딱 이게 100%만 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요? 잘라버리거든요. 100% 난 수익 어떻게요? 뺏길 것 같거든. 그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쳐다만 보는 거지. 다시 사면 좋은데 못 사요. 더전 비전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 방에만 360%를 갔죠. 지금도 지금 또 나가죠. 이게 언제 산 거냐면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무료 방송에도 같이 추천해줬어요.
딱 올라가서 아유 전문가님 여기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42%, 35% 수익 났습니다. 난 늦게 샀습니다. 나는 그 자랑하더라고요. 8명이. 어리 여기 딱 내려오니까 보유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선중님 어서 오세요. 여기 딱 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사서 보유하신 분 1번 한 분 눌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방송할 때 여기서 샀을 때만 해도 8명이 있다고 그러더니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추가 매수하고 또 사고 얼마요? 360%를 했죠. 자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자른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 그랬더니 제 블로그에다가 두 개가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가 있는데 다음에 있는 다음에다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냥 온통 도배를 해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대학생이래요. 저거 왜 여기서 전문가님은 안 팔고 추세 이탈인데 안 팔고 더 사게 만들었느냐? 그걸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우리는 더 사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여기다 왕창 질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매일 자르다가 수익 별로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잘라가지고 좋은 걸 사면 괜찮은데 가서 또 뭐죠? 차트가 바닥이라고 부실 종목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샀더니 어떻게 되세요?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땅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팔아먹었더니 더 나가고 다시 옮겨서 다른 거 교체 매매 했더니 안 팔았어요 아직도? 봐요 저렇게 안 판 사람 있잖아요. 템플턴 식구는 아직도 안 팔았어.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여기서는 한번 잘라줘서 좋았는데 그죠? 뿡뿡이 아빠님. 이게 뭐 추세 이탈 한번 잘라줘. 뭐 지금 또 올라가니까 또 들고 가도 돼요. 그게 이걸 먹는 방법을 모르고 매일 자르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도 지금이 시장에 뛰어들어갈 때인지 주식을 보유하고 기다려도 되는 때인지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든 채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는 시점을 많이 파악하죠.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해.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해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어. 아니면 비쌀 때 사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본전이 오면 팔어. 여기 초보자들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주식 사서 1년 만에 2년 만에 본전이 오면 팔았다 그러시는 분만 3번. 그래도 안 팔았다 더 샀다 그런 사람은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우리 유련이 전문가님 우리 유련이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나 6개월 만에 본전 왔어요. 지금 자를까요? 아유 진짜 자르긴 뭘 잘라 더 사야지. 더 사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다시 본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6개월 만에 본전 왔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사요? 그러지. 더 사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을 몰라서 아무 때나 사거나 매도 시기를 놓쳐서 수익을 내고도 수익을 전부 반납하는 경우를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을 함부로 물타기해서 수익을 내려는 행동은 투자에서 가장 최악의 투자 방법이므로 상승하는 종목에 불타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투자자들의 끊임없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배열 종목을 매수해서 역배열에 팔아라. 여러분이 역배열에 사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쉽게 이기는 길로만 가라는 얘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를 한번 봐봐요. 역배열에 대야 수익을 많이 낸다고 다 그런 얘기만 있지, 정배열을 사서 역배열에 팔라는 얘기는 템플턴 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 가장 쉬운 길로 가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역배열에서 정배열까지 가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정배열에서 역배열 꺾을 때 팔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 벌어요. 왜? 주가는 정배열일 때 힘이 강해지면서 상승 각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역배열일 때는 언제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나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럼 정배열과 역배열을 압니다. 그럼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에 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유튜브를 보세요. 지금은 제가 3년 전, 4년 전만 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 시대는 유튜브 시대가 한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뭘 아는 게 있나요?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의 다 여러분은 뭐예요? 초보자일수록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은 100% 아닙니까? 전문가가 100%면 그 뭐라고 전문가래요? 그냥 오늘 그냥 뭐 주식 투자해서 내가 돈 벌어갖고 끝내버리죠. 그렇게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쉬운 방법으로 가서 동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하면 아이 뭐 시장 공매도가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을 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시장에서 여러분의 돈을 한 푼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그런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뭐라 그래요? 기업이 끊임없이 차곡차곡 돈이 벌리는 기업을 매수하면 그냥 돈 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안 한다. 오늘 거기 다 어디 가서 또 어떤 전문가 가서 그냥 거기서 목매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뭐가요? 돈을 뭐 100매덕인가 몇백억을 벌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고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만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돈을 많이 벌어주대요. 저는 한 방법이란 건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이 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안 되는 거죠? 안 보거든요. 여러분은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보지를 않아요. 전문가 추천 주나 받거나 무료 추천을 받거나 차트 보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100만 원, 양쪽에 100만 원을 계좌를 터놓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돈 버는 기업을 매수해보고 여러분이 차트 기업을 매수해보고 어떤 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백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템플턴이 말하는 퀀트 투자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퀀트 투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경제학에서 이론 경제학과 계량 경제학이 있죠.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가 있는데 이론 가치 투자가 있고 계량 가치 투자가 있죠. 저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우리 유료원들이나 그 다음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래,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업이 어떤 수익을 내주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떤 것이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계량가치 투자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최초가 민병기 교수요. 저는 뭐 책을 쓴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먼저 이제 이런 건 시도를 해봤죠. 민병기 교수가 최초고 두 번째가 뭐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세 번째가 실전 계량가치 투자. 이번에 외국 책이 하나 또 나온다는데 제가 읽어보고 나서는 한번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이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이르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주가의 상승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것이 평균 회계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100%만 올라오면 이격났다고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거의 잘라버리고 영원히 10배 수익은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10배? 그럼 10배 간다고 제가 치고 한번 오늘 추천을 해보면 여러분이 10배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못해요. 유튜브를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10배 가는 당장 내일 뭐 10배, 1000% 가는 주식을 추천한다. 빨리 와라. 내일 500% 갈 주식. 그게 말이 맞는 건가요?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그렇게 유혹하지만 설사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들고 가요. 시장이 상승하든 자 아까 우리 유령과 뿡뿡이 아빠님처럼 저렇게 더존 비전을 얼마 지금도 안 팔고 160% 가는 사람은 이게 얼마 갈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000% 갈 수도 있죠. 그죠? 신세계인터 붙들고 있으면서 템플턴의 방에 와서 유료방송 공부하고서 이거 사놓고 추가 매수도 계속 들고 있으니까 1000% 갈지 아무도 모르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이 1000%를 먹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약세장으로 가든 기업의 가치가 폭발하는 기업은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주도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닮지 못하거나 불행한 기업이라고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말을 듣고 매수하지 못하거나 팔아서 큰 수익을 못 내더라. 그런 소음은 한기로 돕고 한기로 흘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종목은 우리 유료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 귀머거리 노새처럼 주가가 가는 한 어떡하라? 그 고집대로 가게 내비로 두라.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유 가다가 뭐 찔꺽 잘라졌다고. 아우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못 참지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수익 난 거 다 까먹었는데. 못 참지요. 또 나갑니다. 언제나 뉴스는 여러분을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이고로 보여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음을 차단하고 부자의 길을 자신을 갈 수 있어야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가 즐거워지고 행복하고 이 기업이 나를 덮칠 일도 없고 그죠? 나를 깡통으로 내모거나 시장에서 내쫓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재밌죠. 바닥에서 출발과 고점에 끊임없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들고 오신 사람 몇 명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큰 손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덩달이로 가서 여기서 몰빵 투자했습니다. 폭락을 해버렸죠. 아니 주도주로 써먹어서 무조건 예, 1200%가 날아갔는데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억 투자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억도 안 남았죠. 다 털렸죠. 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올라갔는데 쫓아가서 샀죠. 개인 큰손 지난번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반대 매매로 300억이 날아갔습니다. 71만 주인가? 90만 주인가? 반대 매매로 날아갔어요. 결국 뭐 지금? 더 내려갔죠. 볼까요? 지스마트 글로벌.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산다는 거예요. 싸다고. 지스마트 글로벌. 아이고 끔찍합니다. 아니 올라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뭐 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도 안 자르고 아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실적이 부진해가고 있는데 그럴까요? 예. 실적이 부진해가는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예. 실적이 부진해가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영업이익이 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점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무슨 장기 투자야 이게.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과감하게 여기서 자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적이 부진하니까 어떻게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들고 옵니다. 제 방에. 안타깝죠, 저는. 왜?
다 이미 2013년부터 이 건자재가 주도주로 갈 때 다 써먹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1000%가 갔잖아요. 1000% 간 종목 뒤에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장 폭락해버렸죠. 진짜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산다니까. 제 방에도 작년 8월 달에 연칭 방송할 때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55% 손질나서 8월 달에 여기 들고 왔어요. 지금도 또 제 방에 또 들고 와요. 여기서 이미 끝났다. 예? 여기서 끝났다. 1000%가 넘게 나갔다. 그럼 주도주로 써먹었다. 건자재가 갈 때 동업으로 같이 동반 상승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 뭐라 올렸어요? 섬유 의복이 주도주로 가고 있다. 가고 있잖아요. 신세계 인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휠라 코리아.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라간다. 사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사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때가 뭐냐면 리모델링 붐이 불었던 거잖아요. 그 업황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이 붐이 불면서 어떤 종목들이 예, 건자재가 여기저기 IS 동서, 대림 BNCO, 한솔 홈데코, 그 다음에 한샘, LG 하우시스 같이 다 같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업황이 돌아섰으니까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지.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고. 다 내려왔죠, 뭐. 다 내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올라가면 폭락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하여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림을 그린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파동이 가면, 그죠? 파동이 가면 다시 파동이 가서 이렇게 대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려놓은 게 뭐예요? 자, 이걸 하면 파동이 맞죠?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어? 희한하네. 그죠? 잘 맞네, 이거는. 자, A파, B파, C파. 대폭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림을 정확히 그린 그림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전부 강의해 준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세 번째, 두 번째군요. 도미를 사러 갔다가 정어리를 사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이, 도미를 사러 갔어요. 그죠? 아, 이게 도미, 참돔이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돔을 하나 사러 갔는데, 돔, 보통은 도미라고 그러죠? 도미를 이제, 도미를 사러 갔는데, 아, 우리 가족이 오늘 매운탕을 하나 먹는데 도미가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회의해서 아내가 갑자기 시장을 나가면서, 오늘 저녁은 도미탕이다. 그래서, 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저녁에 반찬 나오는데 보니까 도미가 아니고 이상해 맛이. 아니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 실은 도미 사러 갔는데 아니 시장에서 아 생선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아니 너무너무 물이 좋아요. 정어리 오늘 들어왔는데요. 정어리 너무너무 좋거든요 물이. 아 그러지 말고 비싼 도미 사지 마시고 정어리 너무 물이 좋으니까 오늘 이거를 한번 해 먹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딱 생기다가 이제 가면서 봐 돈도 그렇고 저거 싸니까 저거를 오늘 그러면 도미 사지 말고 오늘 정어리 사갖고 이게 정어리 사갖고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들 주식 살 때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을 확신하고 갖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업 판단도 어렵으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가 뭐라 그러죠? 숫자에 근거한 확실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걱정 없는 투자라고 이익을 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 그랬더니 그런 건 안 사고 뭐예요?
도미를 사질 않고 뭐요? 이상하게 저 밑에 부실 종목, 그죠?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를 까먹는 종목이나 사고 있죠. 그게 뭐의 정월이 있잖아요. 휠라코리아에서 도미를 사라고 그러면 휠라는 너무 나갔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자꾸 밑에 있는 정월이 사다가 정월이가 썩어버리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큰손 민병기 교수는 매트릭스 스튜디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하더라. 기업의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투자하면 비법을 찾아서 헤매다니거나 급등할 종목을 쫓아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게 되고 여러분은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을 벌더라. 이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늘도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쫓아댕기다가 손실만 커지더라. 그죠? 손실만 커지더라.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우량주는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죠. 실패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작아요. 좋은 기업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300만 원 갈 거를 150만 원 갔으니까 300만 원 갈 거라고 또 150만 원짜리 사요. 그거는 별코 옳은 게 아니죠. 자, 그럼 LG생활건강이 지금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142만 원입니다. 그죠? 황금주죠. 100만 원 넘어가는 걸 황금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이때 30 몇만 원일 때 아내가 29만 원대군요. 아내가 나 저거 진짜 돈 있으면 저거 사고 싶어. 아니 당연히 주식도 모르는데 그래. 아니 사실은 이마트 가고 그러면 아 여기서 나오는 샴푸가 사람들이 무진장사. 29만 원대 돈 없는데 어떻게 뭐 살 돈이 없는데 그냥 사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30만 원짜리가 지금 140만 원 갔으니까 얼마 간 거예요? 예? 거의 5배가 갔죠. 5배가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이 들어갑니다. 140만 원 가서 여기 가서 사서 그러면 300만 원 갈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갈 확률이 높을까요? 300만 원 두 배 수익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번. 아니다. 2번. 그럼 이걸 살까요? 다른 걸 살까요? 다른 게 사는 게 낫잖아요. 제키님, 140만 원짜리 300만 원 가는 게 쉬워요? 그럼 다른 거 사야지. 어떤 분이 오뚜기에서 저한테 실적 부진으로 가니까 팔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이거 얼마예요? 146만 원. 네, 여기서 300만 원 간다고 샀대요. 그럼 이게 두 배 가야 되잖아요. 100% 수익 내려면. 쉬워요? 제가 자르라고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났죠. 반토막 난 거예요. 자, 투자자들은 종목 연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도 주변의 말 한마디에 매입한 종목의 대상을 손쉽게 바꾸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게 바로 여부를 못해요. 도미 사러 갔다가 정어리를 사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남의 말에 현혹돼서 정보를 믿고 매수한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죠. 그러니까 비싼 도미를 사러 갔다가 장사꾼 말에 현혹돼서 싼 정어리를 사고 나서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시천 추천 좋은 종목 추천했더니 사서 또 다른 방에 가서 다 잘라버리고 가서 그죠? 1년이 지나서 더 올라가니까 후회가 막 심해서 제 방에 다시 오셨어요. 전문가를 5명 고쳤대요. 7,500 날렸대요. 전문가가 1년 전에 추천한 거는 더 갔는데 내가 괜히 다 잘라가지고 엄청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도미를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미를 산 거를 잘라버리고 정어리를 사니까 정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지 뭐. 그죠? 근데 도미는 더 가버려. 정어리는 썩어버렸어. 어떻게 썩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다가 점점 오다가 뭐요? 감자 아니면 깡통 상장 페이지 정지 미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자신이 저까지만 투자해갖고 그 우리 유령 딱 들어오면 좀 전문가님 아 차트가 바닥인 거 이거 사면 왜 그렇게 차트 바닥인 것만 그렇게 좋아해? 돈을 잘 버는지 그걸 먼저 봐야지. 그럼 아 습관이 돼갖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변에 떠드는 정보에 혹하지 말고 자신이 충분히 검토된 주식을 매수해서 부실한 저가주보다는 차라리 우량주를 사보는 마인드를 바꾸면 부자 마인드로 바뀌어져서 의외로 수익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볼까요? 아이고 어떡하냐.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 금요일날 하는데 전문가님 싼 데 사볼까요? 아, 싼 게 비지떡입니다. 부실 종목 사니까 뭐요? 3년 연속 적자기여 유복을 까먹다 보니까 감자 아니면 상폐자.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탕을 딱 먹는 거예요. 그건 주가 떨어졌지, 감자 당했지. 그 여기서 또 살라고 덤벼요. 왜? 기업 분석을 모르니까. 전문가님 싸지 않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요. 이유가 왜 싼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싼 거지. 그러면 안 사야 되지. 재무 분석 안 보고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살라고 덤비더라고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이거 사면 안 될까요? 아, 이왕이면 좋은 기업 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보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보를 해석할 줄 모르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정보는 어디? 공유를 오로지 인증된 기업 공시만을 믿는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도 전문가의 정보도 뉴스의 정보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그걸 내 것으로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기업을 살라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문가만이 갖고 있는 정보다 나만 알고 있는 정보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그다음에 아 이거 1000% 갑니다. 그걸 알까요 전문가가? 이거 500% 가는 종목입니다. 알까요?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가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올바른 길로 간다. 자, 이건 뭐 봐요? 파티 게임주. 친구 말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2억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갖다 듣고서 부실 기업에다 2억을 몰빵하니까 탐욕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2억을 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직장 다니면서 2억을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모은 조수 재산을 한 입에 톡 털어버리고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5억을 날렸습니다.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떨어져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로 들어가면 분명히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 아내한테 얘기 못할 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내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서 자기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식이라면 여러분 사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단지 급등 나가서 그거 먹으려고 한다면 사지 마세요. 기업이 태어나서 상승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지구를 떠나게 됐죠. 상한가 먹다가 상한가 먹고 바보한테 팔라고 그랬다가 더 바보한테 팔라고 그랬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왕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왕바보가 되는지도 몰라요. 왜? 부실기업을 매수했으니까. 그 주식이 뭐예요?
주식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야. 절대 주식 얘기 꺼내지도 마. 주식 얘기 꺼내려면 우리 집에 문턱에 발도 들여놓지 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부실종목 원원에 개나 주어라. 먹지도 못할 거 왜 만지냐. 자,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옴니텔. 3년 연속 적자 기업 매수는 관리 종목으로 결국 관리 종목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뭐요? 자본 잠식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죠. 또 5년 연속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적자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 사유가 되죠.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자본 잠식 50%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자본 잠식이 100%면 상장 폐지되죠.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템플턴 해방에서 무려 추천주를 사도 여러분은 깡통 안 나요. 포트를 담았다면 여러분 돈 벌어요. 저한테 1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만. 돈을 이 98년에 주식 투자자리에서 돈을 다 까먹었대요. 제 불효방송만 1년을 들었어요. 매일매일 와요. 그러더니 세상에 1년이 딱 지났는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400만원 딱 397만원 벌었습니다. 현재. 딱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와서 전문가님 찾으라 헤맸습니다. 왜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지를 몰라서 쫓아댕겼는데 자기가 유튜브에서 보고 종목을 제 거 샀는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가는 걸 못 자르게 해가지고 안 잘랐더니 진짜 증권사에서 하루는 전화가 오더래. 아, 종목이 많으니까 자르세요. 잘라요? 아니, 내가 JYP는 1000%도 넘었는데 자르라고요? 그러면 좋다. 자를 테니까 당신네 그럼 증권사에서 나보다 많이 계좌가 수익 난 사람 한번 계좌만 보여주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번 다시 전화가 안 오더래. 실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데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시 좀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뭐예요? 한진중공업. 뭐예요? 감자. 5대1 감자. 대주주하고 법인은 상장 폐지. 나머지는 출자 전환해버리고 개인 투자자 5대1 감자서 깡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실기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실기업 사서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좋은 기업을 사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부실기업을 사서 돈을 벌겠다? 처음부터 2차 대전 때 1939년에 존 템플턴이 104종목을 사서 그때 일화가 뭐냐 하면 주식을 100종목 가까이 사주고 10종목을 안 사줬대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보고 왜 10종목을 안 샀냐 그랬더니 1달러 이하짜리 사달라 그랬더니 안 사줬대요. 아, 이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1939년도 저 2차 대전 중이니까 다 사라. 34개 종목이 깡통이 난데도 예? 나중에 10만 불을 벌죠.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전쟁 상황인가요? 그럼 어떻게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부실 종목은 다 어떻게요? 걸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더 큰 수익을 나기 위해서 주식을 갈 때 더 사는 거예요. 수많은 명인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는 거 봤어요? 올라갈 때 더 사죠.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나쁜 건 뭐다? 주가가 떨어질 때 물타기 하는 거다. 차라리 물타기 하느니 불타기를 하는데 어떻게 불타기 하는 방법은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시 리버무어가 말하는 30% 30% 40%에 여러분이 불타기를 해버리면 조정 들어올 때 못 참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갈 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죠? 반토막을 줄여서 사든지 이래야 단가가 올라가질 않아서 여러분이 조정 들어올 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을 갑자기 너무 늘려놓으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조정할 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범하는 거예요. 그런 피라미드 실컷에서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손실 나니까.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또 그대로 뺏긴 책들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전문가가. 제가 뭐 다 안 읽어봤겠어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전문가 책은 제가 다 섭렵한 사람이니까. 740권이 넘어갔는데 안 읽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배웠을 때 여러분이 서서히 정석 투자로 가면서 이기는 투자로 가면서 나중에 끝끝내 살아남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래 틀고요.